저는 지금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네. 아~ 신뢰감 있는 우리 오빠는 좀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고요. 네, 데뷔한 해 이제 일단 신인상을 수상하고 그 다음에 대상까지 수상한. 쇼호스트시면 뭐 이렇게 성적 같은 게 있잖아요. 뭐 어떤 그쵸, 게? 그쵸. 네. 뭐 작년에는 뭐 필 영화 티켓도 제가 판매해서 뭐 1시간 1억 넘게 판매한 적도 있고. 오? 영화 티켓이요?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뭐 초콜릿이나 뭐 키보드 네. 마우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실력을 여기서 살짝 뭐 볼 수 있을까요? 세찬 씨 한번 즉석에서 예. 아 저를 판다고요? 예. 사람도 돼요? 아니 아니면 이제 얼마 못 받을 것 같은데? 웃음이 필요하거나 아, 우울하신 분들한테 세찬이를 팔아 있으니까. 아 가능할까요?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요즘 대세 개그맨이죠. 양세찬 씨는 보기만 해도 일단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?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, 우리 반려동물보다도 먼저 나온 입으로 여러분들 마주해 드릴 겁니다. 근데 양세찬 씨 구매했다? 그 뒤로는 아무도 탐내지 않습니다. 내 거에 오직 내 거 평생 관짝 들어갈 때까지. 너무 잘한다. 야, 반려동물보다 먼저 나온 입. 야. 관짝 얘기가 나오네요. 대박이다. 야, 진짜 전문가 다르긴 하네요. 예. 아, 누구지? 오빠가 열심히 연습해서 또 데뷔한 것도 있지만 약간의 제 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동생 덕도 있었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대요. 예. 그 오디션 프로그램 당시에 제가 약간 그 목소리 출연을 했었는데 어? 또 그게 영상이 좀 바이럴이 되면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. 목소리 무슨 목소리? 뭐지? 저는 알겠어요. 누구예요?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진짜 회당 한 10회 정도 봤거든요. 회당 10회요? 그렇게까지요? 아, 중독, 너무 중독되신 거 아니에요? 저 중독이었어요. 제가 그때 깊게 팔 때라서 인터넷에서 네. 저분 얼굴을 봤어요. 아 정말? 아, 진짜로요? 네. 아 정말? 그걸 기억하세요? 네. 그러면 맞다면 네. 뭐 힌트 하나만 주세요. 저희가 유추할 수 네. 있을지. 표정이랑 이런 게 되게 닮았어요. 아 그러니까요. 표정 입꼬리 같은 데에도 네, 살짝 네, 웃을 네. 때 네. 표정 아 표정이 그러네. 이렇게 새침하게 바라보는 눈빛. 정말 누굴 얘기했는지 맞았으면 좋겠네요. 저 정도 얘기했으면. 틀려도 재밌겠는데요. 네. 틀려도. 네 오빠.